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들어가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된 존재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야.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라고 주님이 부른 것이 아니에요. 주를 믿는 자가 주님한테 믿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모든 말씀으로 알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은 영으로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으로서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은 것처럼 구원의 영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어질려 생명이신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 18절 내용을 표현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노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내용을 설명했을까요? 결국 살리는 건 영이에요. 우리 육체 자체가 옥입니다. 우리 육체 자체가 어둠이고 또한 우리가 갇혀있는 죄악의 세계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옥입니다. 그 죄를 탕감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영 그러면서도 옥 그러면은 어떤 영적 세계의 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의 옥을 얘기할 것 같으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이 편지를 뭐하러 기록합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하늘에 이르게 될 자들한테 설명해 드리는데 왜 옥인 자를 설명합니까? 계속 읽어주면서 그 내용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복음에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육체는 무익하다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혼 살리는 거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평안이라. 아멘. 그러면서 지금 주님은 표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예수 믿는 자가 재산받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받았다고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부활을 뒤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 다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보내주리니 그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여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번엔 또 다른 보혜사다. 내가 아버지를 증거한 것처럼 이 보혜사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것이고 나로 인하여 너희를 일어서게 하고 나로 인하여 이것을 깨닫게 하고 나로 인하여 이 생명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육체는 죄를 섬깁니다. 육체는 이 죄악의 세계를 못 벗어나요. 죄로 인하여 갇혀있는 세계입니다. 그 옥으로부터 나오려면 죄가 탕감받아야 돼요. 그 죄 탕감을 준 분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제사 받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옥으로 다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영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육체에 머물러 육체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봤을 때 어떻게 죽음이 있는 썩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땅의 육체에서 어떻게 영으로서 살리심 받아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갔는지 성령님은 그 예수를 증거하여 그 예수를 실감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만지게 합니다. 죄로 인해 죽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상태가 옥에 갇힌 영의 상태입니다. 육체에 머무는 우리는 육체의 제법을 섬기고 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의로워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의로운 자가 왜 이 세상을 못 벗어납니까? 왜? 그들의 의로움은 겉만 의로운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과 특심인 자신들의 덕의 행실이지 어떤 사람한테도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행하며 존중받을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상급 받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덕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존중하지만 사람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덕은 끼쳐도.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였고 영으로서는 살리심 받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과정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내 모습은 주님께 믿음 보임으로 아버지를 따라갈 때 난 육체로서는 죽음을 당했다. 하지만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나를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내어줄 것인데 내가 살았은 즉 너희도 살리라. 베드로도 이 은혜를 전하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들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합니다. 온전한 믿음 보이지 못하기에 안타까워 탄식하며 이 노아의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다 하면서 그 복음을 쫓아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노아에 대한 비유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 전서의 4장 끝절쯤 가면은 우리 같은 자가 영으로서 그분을 믿고 믿음을 보이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믿음 보임으로 끔찍한 고난과 환난과 죽음에 넘기는 이러한 환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영으로서는 살리는 주님을 쫓아 행하여 육체는 재련에 심판받아 죽지만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아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 나는 이 구원을 이루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가 겨우 구원 얻는데 이 인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자라면 다른 사람은 어찌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 이 길을 포기하냐 이거예요. 왜 이 길에 믿음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왜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끌어내려고 이렇게 감구하며 애통해하며 애타며 마음 아파하며 이런 비유를 사용하여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했을까요? 왜? 자신이 그분을 두고 도망간 연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길 가는 자가 연약해요. 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주님에 대한 믿음 보이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육체를 초월하지 못하는 그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끊임없이 품고 이해하고 권면하며 부탁하며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약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육체를 벗어나기 힘들어합니다. 죄를 짓망정 이 육체에 있어서 살아야 자기가 살고 있다는 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죽게 하며 이 육체를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것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계를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걸 두려워하면서 죽는 건 안 두려워하는 건 잘못된 거죠. 막상 죽음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됐냐 하고 불안에 떱니다. 그러면 진작에 영적으로 미리 순종해서 빨리 나와
그런 것을 벗어나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사람은 겪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영적인 자는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게 바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스테반도 죽을 때잖아 돌친 사람을 원망하고 욕해야 되는데 나쁜 놈들아 손가락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그에 대한 반응에 자신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스테반 보세요.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 자신들의 우월감, 자신들의 자만심, 자신을 높이는 이기심과 그 교만 때문에 그것이 흠이 되거나 무너질까 봐 그들은 돌을 들고 스테반을 때려 죽입니다. 아무것도 해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는 자인데 오히려 스테반을 자기를 해하는 자라 하여 돌로 그를 죽입니다. 그러한 돌로 죽이는 그 모습을 잘 보세요. 영혼을 위해서 희생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테반의 죽음을 보세요. 모든 영혼을 위한 희생입니다. 아멘. 스테반은 기뻐합니다. 자신이 우에서 나와 그 영광의 자유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봅니다. 영광! 그래서 스테반의 육체의 죽음을 지금 표현해 준 게 바로 그겁니다. 돈을 든 자들은 역시 우리의 신앙과 그 모도를 해하는 자라 생각하여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돌을 들고 그 영혼을 돌로 칠 때 어떤 죄책감도 들지 않아요. 마귀는 그들한테 죄책감을 들게 하지 않습니다. 합당하게 여기지. 그리고 돌을 드는 그 영혼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온전함은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자가 그 신성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에서는 독생자의 형상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든 그들은 남은 해하고 남은 죽여도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영혼에게 조금도 희생을 보이지 않는 희생이 전혀 없는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인데도 그들한테는 조금도 희생이 없어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있지 어느 영혼한테도 희생을 하고자 하는 희생의 모습은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거기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육체의 세계고 지하의 세계예요. 그들은 그 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스테반은 거기서 빠져나올 해방의 길을 걷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스테반이 그 영혼을 향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것이 희생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돌을 맞는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영으로서도 또 희생합니다. 이게 속사람으로 그 영혼들을 구제하는 모습이다. 그랬을 때 그는 살고자 자기 육체를 죽게 하는 모습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일 겁니다. 그는 살고자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 목숨을 버림으로 주님이 왜 이 땅에서 희생하셨는지 그 희생을 경험합니다. 영혼들에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희생과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영으로서도 희생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독생자 영광이라. 아멘. 영의 사람은요 이렇게 주님께 붙들림 받고 이러한 삶이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행보가 몸에 배어있어야 돼요. 이것은 잠깐 동안만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걷는 이 길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그와 같이 행하고자 하는 자 아니면 이것은 절대 흉내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난 주님 사랑해요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실인 자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진정한 삶을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온 영혼육이 직접 체험합니다. 그의 죽음을 잘 보세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아름다움 그 장소에 그 영혼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가 예수를 믿고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했다고 볼지 모르지만 그 순교는 육체적 순교만 당한 순교가 아니라 영적 순교입니다.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옥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스테반의 내용을 표현한 거예요. 그때 스테반은 거기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희생을 하며 그들을 품는 자의 성품을 보세요. 이건 주님의 신성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렇게 형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행한 자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걸 주님이 내게 주셨고 내게 준 것을 내가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노라. 아멘. 이것을 지금 너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저들처럼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스테반은 그들이 메어 있는 곳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바로 돌을 드는 자기 형제의 모습은 여전히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자리에 구원의 주가 있는 그 자리에 그분의 이름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그들은 그 옥에서 못 나오고 여전히 제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그 은혜로부터 빠져나와 그 옥으로부터 나와 그들이 저지르는 죄를 탕감받고 그들이 저지르는 죄를 사함받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그 형제를 대하는 스데반을 보세요. 스테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입니다. 예수 나오죠. 아멘. 옥에 있는 자, 옥에서 나온 자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스테반은 그들의 행실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예요. 그리고 그 행실로부터 자유롭게 된 걸로 끝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쫓아 생명의 빛을 얻었기에 예수님과 같은 희생을 하며 예수님같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걷고 자신을 통하여 싸워서 자신을 통하여 승리하여 자신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로 들어오는 그 스테반을 향해서 주님은 기뻐하면서 서서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 이겨 승리하고 나오는 스테반을 봅니다. 하늘 위에 주님이 서서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은 스테반의 하늘에 오시면 돼요. 스테반의 영혼의 하늘 위에 즉 스테반의 하늘입니다. 그 영혼의 하늘이에요. 스테반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스테반이란 자신이잖아. 자신 속 하늘에 주님이 서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영원한 자신의 주로. 자, 맞아요. 맞아요. 쳐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있으면 육체 있지 않고 어디 있다? 여기 있느니 그 영에게 전하는 거예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던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여러분의 옥을 여러분 자신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여러분 자신 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다음 절을 통하면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는 분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존재고 영으로서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은 독사의 새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그렇게 살아 죽을 수밖에 없는 외적인 모습, 육체에 몰고 있던 자라는 거예요. 자신 내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악이 있고 원천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라고 표현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육체의 제약에 머물지 않으려고 그는 영적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영이 바로 자신 속에 있는 영을 일깨우고 자신의 영 속에 들어온 분이 그리스도의 영인 거라고 영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만약에 그 영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제약의 옥에 갇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18절의 내용은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는 육체의 죽음을 당했고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았대요. 그렇게 대기한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독사의 새끼로부터 개수 중에 개수로부터 죄인 중에 죄인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내 받은 사도로서 영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한 옥에 갇힌 영에게 주님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을 자유케 하도록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충만해지니까 육체가 원하는 사리사욕과 탐욕과 정욕을 도모하는 것에 바울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육체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 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마다 죽음을 넘기며 아버지 말씀을 쫓아 행합니다. 이것이 영의 충만함이에요. 영이 혼, 육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을 한 영을 이루고자 합니다. 육체는 살고자 하면 죄를 져요. 아무리 아둥바라도 죽습니다. 아무리 덕을 행해도 심판은 피하지 못해요. 사람이 죽으면서 못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받은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있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은 끔찍한 죽음과 끔찍한 고통 속에 죽고 끔찍한 병 속에 죽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삶으로 죽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가 진리대로 심판받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 심판도 면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죽음 뒤에 또 심판이 남았어요. 그들의 영들의 죄악을 또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심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신 예수님 말씀에 믿음을 보인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그들은 예수 믿고 복음을 쫓아 말씀대로 사느라 세상 사람들의 즐길 걸 즐기지 못하고 사람들의 누릴 걸 누리지 못하는 육체의 고난 속에 있네. 그리고 진리를 따르라고 육체가 고난이 있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살지 못하러 몸은 괴롭고 힘들어. 하지만 영으로서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으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하는 그 존재를 보니 그 육체의 제약이 그 존재에게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알며 생명의 빛을 얻으며 나아가는 너를 예수님을 본받아 그 은혜 따라 너도 행하게 하여 예수님이 육체로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너도 그 육체에 있어 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에 있으면서 정욕을 쫓지 않고 육체에 있으면서 살리심을 쫓지 않고 진리를 따르라고 그 살사고를 쫓지 않을 때 정욕을 도모하지 않을 때 여러분 즐거움을 쫓지 않을 때 육체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고자 그들은 그 고난을 참습니다. 그때가 제가 끝일 때고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은 하고 사도 베드로는 4장에 표현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살사고를 쫓지 않느라고 네 육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느냐? 그 상태는 이미 제가 그 죽인 상태라.
그 육체를 쫓지 않고 육체에 죽음을 당한 자가 예수라. 그러므로 영으로서 살림받은 자는 예수입니다. 너 또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영으로서 네 영을 살리기 위해서 네 육체의 남은 때를 너로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육체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 육체를 벗어나지 못한 자체가 바로 옥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은 그 육체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 자가 되었대요. 그들은 전에 어떤 자였느냐. 그들의 영 상태는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실 때라. 주님은 방주를 예비하면서 그 방주를 태우고자 주님은 그것을 준비했어요. 그들이 그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그 은혜에 믿음 보이기를,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이 죄악의 땅을 심판하기로 이미 정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 몰살시키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에서 돌이켜 멸망케 할 죄로부터 돌이켜 멸망케 할 죄로부터 나와 주님이 만든 방주에 타기를 주님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영적인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치 아니한 때라. 그 방주는 그 심판이 임하여 세상이 멸망받을 때 아라산에 도달했어요. 아라산의 뜻은 거룩한 산입니다. 결국은 남들은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데 그 방주에 탄 자들은 아라산에 도달하네요. 거룩한 곳에. 예수님은 죄악이 난무한 그 끔찍한 죄악 속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죄악의 지팡이 맞고 모든 죄악으로 인해 끔찍한 죽음을 당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의 영원함에 거룩한 곳에 다다르는 자가 되었네요. 멸망당할 죄악의 땅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산에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방주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방주예요. 그러므로 노아의 시대에 있던 자들이 죄악으로는 죽지 않으려면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뒤를 따르고자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어야 돼요.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갖추고 그 예수를 본받아 행하라는 그 은혜에 이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치 않냐므로 그들은 이 죄악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왜 사도 베드로가 여덟 명뿐이라는 것을 표현했을까요? 이만큼 좁은 길이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순종치 않았던 걸 본 겁니다. 이 은혜에 순종치 않으면 너는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 얻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정욕과 사리사욕을 쫓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리사욕을 쫓아야 돼요. 지금 돈이 필요해요. 가정을 돌봐야 돼요. 난 지금 뭘 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에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잠깐 내가 이것을 쫓고 다시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현장에서 영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리사욕을 쫓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은 거예요. 그것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 보이며 영을 쫓아 행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순종치 않냐므로 그 중에 구원받은 자가 이 심판 아래 여덟 명뿐이었느니라. 노아 때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오래 참으셨고 주님은 참다가 결국은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진행했어요. 심판을 진행한 날이 바로 주님이 그들을 데려온 날이에요.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세계를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날이고 그 오신 날 주님은 노아를 세운 거예요. 그런 노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코자 데려온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노아 방주 하나님이 대대적인 이상에 대해서 지하에 대해서 심판을 진행한 날이에요. 그때 겨우 8명 구원받았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표현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5개 있는 자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살았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성경은 그 막연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을 근거해서 표현하고 있죠. 사실을 근거한 표현을 자세히 들어보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생명길은 지극히 좁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 그런데 생명길은 길이 협잡하고 좁아 찾는 자가 적대. 그만큼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때도 8명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고 옥에 갇힌 자가 된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 아래 그들은 그 옥에서 못 나오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 옥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이세로부터 자유케 해요. 그날에 데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자에게 영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예비했어요. 노아 때 그 말씀이 물로서 심판했지만 이번에서는 동일한 말씀, 불로서 심판할 말씀이래요. 종 같은 자가 나오도록 물로서 심판할 때도 아라산에 도달하게 하는 은혜였지만 이번엔 불같은 말씀이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금처럼 나오게 할 불같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한 날이에요. 베드로는 또 한 번 노아와 같은 사건이 이 땅에 벌어진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은 다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영으로서 구원의 영이 되었으니 그래서 스데반과 돌로 쳐 죽이라는 그들의 모습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영으로서 옥에 갇혀있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죄를 같이 저질러야 돼요. 영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으로서 자신 안에 영으로 전파하러 자신 안에 들어온 주님이 아니었다면 스데반도 유대인으로서 그들과 같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돌로 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으로서 전파하는 주님을 만났기에 그는 그 옥에서 나와 자유케 되어 주를 위해서 이 땅을 건져야 된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모습 보세요. 육체는 죽음을 당하나 영으로서는 거룩한 산으로 영으로서는 영광이 이르도록 이끄시는 주님 만나네. 할렐루야. 그날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역사의 날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겨우 여덟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그 진리로 그 영광으로 너희를 구원한 자가 겨우 8명뿐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구원의 편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하는 평화 된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예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물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는 편은 뭡니까? 구원을 이르게 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다 이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르게 한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표다? 도대체 이건 무슨 표현들입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쫓아 행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오직!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 거에 염려에만 치중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복만 구하게 만드는 거고 그 나라 의를 구하지 않게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왜?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자신들이 망하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다 그리스도의 제갈길로와 여전히 그 옥에 갇혀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한 여러분들을 이제 그 세계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는 너희의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교회에 가서 뭐 물이 있는 데 가서 물 뿌리는
예수님이 그런 의식을 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아요? 세례는 실상입니다.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을 죽게 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리라. 그리고 너를 모든 진리라는 대로 인도하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나로 임하는 네가 이럴 수 있도록 내 영광을 네 육체에 나타나도록 그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음으로. 사도들이 말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은혜예요. 그 성령 세례, 그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육체 정령을 쫓아 안고 영을 쫓아 살게 된 거예요. 그러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처럼 육체 정령을 제어하고 육체 살상을 쫓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명처럼 그분을 닮아 그분을 본받아 그분처럼 하는 명도를 행하고자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광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할 그 은혜를 쫓게 하고자 하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은 우리를 구원케 할 구원의 편이. 이제 구원의 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말로만 구원의 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과 영의 살림을 받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정욕을 쫓지 않고 살사고를 쫓지 않고 육체의 탐욕을 쫓지 않고 아버지의 명도를 행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네가 알게 되고 알게 된 너는 이제 나와 같이 육체 입은 자로서 영으로서 주님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 또한 나와 같이 육체를 제어하는 자가 되고 나와 같이 세상에 대한 죽고 하나님에 대한 산 자처럼 너 또한 나의 세례를 받음으로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나로 인해 일으킴 받아 나로 인해 행한 자가 된 이 모습이 바로 너에게 주는 구원의 편이.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한 너희의 주가 된 것은 바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 보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구원의 표래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케 한 은혜를 여러분한테 부어준대요.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한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러한 육체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구원의 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여 주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세례를 주므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는 것이라. 이 말은 뭘 표현합니까? 이 세례 받는 영혼에게 하늘길이 열려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 길을 열어놓은 분이 예수예요. 그 은혜의 구원을 받게 하도록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표가 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죽으신 분보다 나 또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부활케 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 또한 그의 죽으신 몸마다 이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러한 말씀이 이삭자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말씀을 뒷받쳐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이 세상부터 자유케 하고 이 세상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루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거한 거고 그러므로 그러한 자신을 우리한테 내어준 거고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걸 보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하여 그분을 본받아 그분과 같이 육체의 정령을 도모하지 않고 살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기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날마다 주님한테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그 세례 받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잘 보세요. 이제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자가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줄 나도 거룩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가야 돼.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돼야 돼. 예수님은 어떠한 손해나 손실이 있어도 예수님은 거기서 사람들 사랑했어. 나도 그래야 돼. 하고 영혼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네. 아멘. 예수 나오죠. 보세요. 이것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쪽 나도 거룩해야 돼. 그분이 온전한 쪽 나도 온전해야 돼. 그분이 참된 쪽 나도 참돼야 돼. 그분이 모든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럼 마음이 찔려서 이제 남을 해하지도 못해. 오히려 남이 자기를 해하러 왔을 때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품지 못하는 자신이 더 마음에 찔려. 이제 내 양심이 주님을 향해서 살아났네. 아, 도대체 목사님 이게 무슨 은혜인데요? 그 은혜를 다음 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의 오르사.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장막 껍데기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옥이야. 그리스도의 영은 이 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스테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들한테 짓밟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말, 진실한 말을 형제를 위해서 강력히 호소하는 말을 스테반이 했는데 도리어 그들은 칼창을 들고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때 그는 주만 바라보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챙기지 않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자신을 챙기는 절대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챙기는 사도 베드로가 도망갔던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야 될 자리예요. 날마다 예수 예수 그려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돌 든 거 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예수 전하다 도망가 죽이 생겼거든. 거기서 스테반이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안 피하네요. 그 자리를 안 피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다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냐? 아멘. 이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를 제대로 받는다죠. 그리고 그 몸은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스테반 안에 속사람에게 일어난 영적 형상입니다. 스테반 안에 속사람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또 달리 표현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 되게 하렴이라 하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고백들. 자신을 존귀 되게 하시라. 영적인 주님만 내 안에 존귀되도록. 그건 전 시간에 말한 것들도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하여 예수만 존귀되게 하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것이라 하는 이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영적인 은혜를 알릴 수 있도록 너는 그 은혜를 예비하라요. 그러므로 이 은혜 따라 여러분 보고 살라는 이유는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이유는 저는 그 은혜 따라 행하였던 먼저 행하였던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렇게 22절 얘기한 것은 우리 또한 그 은혜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얻을 게 뭐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은혜 따라 행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은혜에 대해서 순종치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 그 놀라운 날의 구원 날에 데살로니가 후서 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 은혜를 거절한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베드로도 표현하지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차이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의 차이예요. 믿는 자는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을 얻은 자는 결국 거룩한 산에 그 나라의 그 백성으로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당하지만 결국 그 은혜에 믿음 보이지 않는 자는 죄와 함께 멸망당한 자가 될 겁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이러한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분에 대한 믿음 보이고 그리스도의 죄가 끼어갖고 그 복음에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4장, 5장 들어가면 얼마나 성도들이 속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을 보지 않고 생명 속에 순종하지 않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걸 보일 겁니다. 자신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했던 그 연약한 존재였거든. 그럼 사도는 그래서 모든 영혼의 아비로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했으니까, 그런 연약함에 쌓여있는 육체의 정력과 살생을 쫓고 자기 목숨을 아낄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있는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자들의 아비가 되어 끊임없이 그 자식들을 품고 간 게 사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도 또 품고 또 권면하며 권하며 순종하며 믿음 보이게 해서 그 나라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애타는 아비의 심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일 겁니다. 영광! 할렐루야!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차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늘에 오를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만물을 우리한테 복종케 한대요. 만물을 우리한테 복종케 한다는 것은 지음받은 모든 것을 우리한테 복종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복종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걸 다 만물이라는 거예요. 천사든 누구든 다 지음받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루어져 하늘에 오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가도 아,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네 이러면 안 돼 하고 벗어서 다시 하고, 또 상대방한테 내가 이래야 되는데 못했으면 사과하서라도 행하는 거야. 왜?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거든. 피곤치 않으면 너희가 이것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도망가는 베드로를 주님은 경험하게 한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죽음 앞에서는, 끔찍함 앞에서는, 고난 앞에서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경험케 한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이제 생명조차 행한 그 주님을 다시 그들에게 경험케 합니다. 이 경험한다들이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순복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이다.